8월달에 스탁 마켓이 volatile 하면서 그것은 굉장히 normal한 거죠. UBS에서는 그 다음과 같은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. 그 중에서 보잉을 하나 recommend 했고요. 보잉은 지금 한 169불, 168불 정도에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. all time high는 255불까지 올라왔었고요. 체인 오브 커맨드에서 그 CEO가 바뀌면서 보잉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. 그 APD는 케미컬 회사고요. FCX 프리마는 아이언 컴퍼니고 메라 잘 아시고 노폭 서던은 기차 뭐 그다음에 레일로드 그다음에 뭐 트럭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트랜스포테이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하거나 트랜스포테이션의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마켓이나 그 비즈니스들이 사업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우상향으로 갈 방향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주식은 보면은 뭐 상당히 업앤다운이 심하죠. 그렇다 그래서 뭐이 넥스트 하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내년에 킥인 하면은 프리포트 FCX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이 한국말로 하면 아이언이죠. 아이언 아이언이 많이 그 필요할 것이다. 사업에 모든 사업에 그래서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트랜스포테이션은 또 물론이고요. 보잉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는 올라갈 길만 남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한번 같이 잘 보시고요. 어느 것이 여러분의 그 성향에 맞고 또 필라소피에 맞는지 한번 잘 관찰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